정책주의 시간이 올까? 아니 정책주를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네, 많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뭐 실제 저출산 쪽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NFT의 기세가 워낙에 등등하다 보니까 사실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제 없었는데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는 정책주에 우리가 이제 조금 승부를 걸어도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는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뭐 게임주, 메타버스주, NFT 관련주들이 너무 잘 가서 좀 소외감을 받아서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템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쉬고 반도체도 연속성이 없이 쉬고 이러니까 시장이 완전 죽은 느낌이라고 이 표현이 할까? 있죠. 그 제가 어제 이거 동전 앞뒷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제 동전 앞뒷면을 딱 맞추려고 했더니 동전이 그냥 서버린 거예요. 앞면 뒷면 아무데도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어제 분명히 시장이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주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는 뭔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솔직히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하지만 기대되는 정책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남미에. 예, 요거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퍼스트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제 힘든 시장에서 뭔가 이제 반전의 모멘텀과 계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일단은 그 시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IT냐 NFT냐 두 꼴대 중에 하나의 꼴을 넣으면 될 것 같았는데 시장이 두 꼴대 다 치워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론가 이제 굴러가서 새로운 꼴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꼴대가 정책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전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점검에는 종목부터 점검하죠. 그냥 어제 IT 중에 대표주 세 개 삼성전자 어제 은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일의 그 상승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과해가지고 한 갭을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선에서 일단은 뭐 마감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지 말지는 이제 또 시장이 판단을 하겠지만 워낙에 이틀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그 수급과 이런 어떤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은 좀 반반 게임 여전히 이 IT 쪽은 동전 앞뒷면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손익분기에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덜어내시는 걸 제가 권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못 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엄청나게 마음고생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가볍게 해 놓으시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재충전된 심리로 우리가 다음을 또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 말씀드리고 어제 그리고 뭐 LG전자도 하나 한번 볼게요. LG전자는 좀 하락폭이 좀 과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T가 또 갈 것 같은데 어제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급은 괜찮았어요. 외국인이 어제 전기전자만 뭐 거의 5천억 정도를 샀기 때문에 수급은 좋았다. 그러나 이 정도 매수를 했는데도 더 못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시장에서 IT의 시세가 연속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반반의 확률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사실 NFT가 또 한 번 두드러 맞았는데 이제 요러면 이제 제가 좀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NFT 메타버스 이 시세에 좀 단기적인 어떤 그 끝물은 역시 이제 이 서비스업 쪽 그러니까 코스피 서비스업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보시게 되면 이제 제법 긴 은봉이 나왔고 어제 기관 외국인이 합쳐서 3천억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락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나리오를 또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종목으로 보게 되면 NC소프트가 어제 정말 견조한 추세를 보이다가 5% 정도 좀 제법 하락폭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 위메이드가 어제 드디어 급락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든 우리가 아무리 변동성을 뭐 각오하고 우리 이 시장에 대한다고 마음을 먹고 하더라도 하루에 16%씩 하락하는 걸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NFT가 조정을 받고 가고 조정을 받고 가다가 이렇게 의미 있게 큰 어떤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하면 무조건 먹는다라는 그런 심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NFT에 대한 기대 심리도 어제를 기점으로 분명히 낮아진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NFT 쪽은 그렇다고 뭐 여기서부터 NFT 시세가 완전히 끝나서 계속 조정이냐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는 여기서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옥석 고르기. 말은 이쁜데 어떻게 곤란해. 그죠?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 NFT 쪽에 몰려가서 일단 대시세가 나는 이런 이제 구간은 여기로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새로운 무언가 먹을거리를 찾아 헤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그 다음의 섹터는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설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시장이 이제라도 이제 조금 냉각을 하고 좀 차분하게, 아, 이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장부를 무시했나? 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야, 우리가 언제 뭐 장부 같은 거 따졌냐? 계속 그냥 재료로 가자 하면 정책주다.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땐 역시 정책주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주의 시간이 예. 왔다, 오고 있다. 예, 그렇게 표현으로 예,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대표적인 종목들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네.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떨어지게 봤더니 일단은 이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어제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옴니 시스템이 어제 그 지능형 전력망 요거 공약에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것도 바닥에서 완전히 뜬금없이 상한가를 갔죠.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자, 장 초반에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출발하다가 갑자기 그냥 위로 그냥 땡겨버리는 요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 요 분봉을 그대로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 저출산주 중에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이렇게 좀 반응을 하죠. 어제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장 초반에는 4% 정도 상승폭을 제법 키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제 이제 좀 코스닥이 좀 급락하면서 뭐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도 했고, 뭐 삼성 출판사도 한번 볼게요. 우리 뭐 보유 종목인데 뭐 최근에 뭐 시세가 그렇게 썩 시원하지는 않지만 얘도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상승 시도를 하다가 결국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NFT 메타버스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제한돼 있다. 이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NFT나 이제 메타버스 쪽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서 편입을 한 건데 NFT 쪽이나 메타버스 쪽이 이제 요즘에 그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삼성 출판사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로 이제 들어갔던 수급들은 아무래도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왜 낙폭이 제한됐냐면 결국엔 저출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접근하는 신규 수급들이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정책 섹터가 경협주였는데 뭐 급등해서가 아니에요. 현대 엘리베인데 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을 이렇게 좀 생성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이제 양자 대결 구도에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지능형 전력망 공약도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온 공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가 좀 좁혀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역시나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경협주가 이렇게 힘을 받는 모습 그리고 어제도 이제 선도 전기 한번 볼까요? 선도 전기도 이런 이제 바닥에서 의미 있는 양봉을 생성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 자체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을 때 양봉을 생성해낸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정책주에 포진이 돼 있더라.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타자로 우리는 정책주를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주도 섹터가 다양한데 네. 오늘 어떤 쪽에서 그러면은 종목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책주 중에서 뭐 저출산 쪽은 이미 이제 종목이 네. 있으니까 오늘 이제 각권 섹터 일자리 섹터입니다. 일자리 아, 섹터. 예, 일자리 네. 섹터는 일단 이 섹터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여야 후보가 크게 이견이 없는 섹터. 저출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정책주 중에 저출산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공개하자면 오늘 YBM넷을 일자리 관련 정책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네. 자, YBM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바닥에서 최근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려내주면서 어제 60일선을 돌파했고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다 골든크로스가 나 있는데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올리시는 종목이 윌비스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 친구도 어제 바닥에서 양봉을 생성해서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역배열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분명히 좀 매물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올라가기에는 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요 틈을 타서 YBM넷은 신압으로 야금야금 추세를 만들어주고 의미 있는 골든크로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지금 확률이 좀 높으니까 만약에 일자리 쪽이 올라간다면 가장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실적은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 130조 원을 투입해서 이제 200만 개의 일자리를 이제 창출할 것을 이제 이 피력을 해서 물론 이제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이제 공약으로 확정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이 물론 대부분의 지금 정책주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 NFT 쪽 이제 쫓아갔다 결국 위메이드처럼 뭐 하루에 16%씩 급락을 맞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다음 타자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아 생각해 보세요. 5년에 한 번 오는 대목인데 시장이 대목을 그냥 흘려버릴 거.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책 쪽에 다시 한번 집중할 때가 됐고요. 오늘 YBM넷을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 좀 바닥권에 있고 또 지금 바닥에서 추세가 좋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을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뭐 제가 조금 이제 범위를 좀 넓게 잡잖아요. 그래서 요거 1차 목표가는 한 15% 잡을게요. 7,500원. 이전 고점 부근이에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10% 잡을게요. 이전 저점인 6,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그러니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양봉 이러니까 오늘 YBM넷을 우리 이제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 시청자의 포트 어떤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선봉으로서 한번 YBM넷을 오늘은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책주 내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YBM넷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포트에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늘 짧아서 아쉬운 네. 것 같아요. 인사드려요. 시간이 네. 됐습니다. 짧아야 내일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